매운 거 잘 못 먹어요, 저. 저 무서운데? 무서워, 맞네? 아니, MBTI가 뭐라고 했죠? ISFP요. 말 없이 다정하고 온화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하다. 어떤 거 같아요? 맞는 거 같아요? 왜 대답이 없죠? 안녕하세요, 쓰다입니다. 오늘은 불닭보다 맵다는 와 열광락볶이 먹어볼 건데요. 보시면 미치도록 매운맛이래요. 와,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또 좋아하거든요. 오늘 땀 흘리면서 매워하면서 열심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열광락볶이 5개랑 같이 먹을 대왕 유부초밥 준비했고요. 너무 매울까봐 이렇게 감동란까지 위에 올렸고 우유까지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속을 달래야 되니까 우유부터. 아 이게 냄새부터 엄청 맵더라고요. 아 무서운데? 매운 거 잘 드세요? 매운 거 잘 못 먹어요, 저. 그래서 지금 불닭보다 맵다고 하니까 좀 많이 무서워요. 먹어볼게요. 야 근데 진짜 맛있죠? 진짜 딱 그 떡볶이 먹고 라면사리 넣어가지고 진짜 딱 졸인 맛? 아직까진 괜찮은데?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. 계란. 유부초밥. 희희님 매운 거 잘 드세요? 저 진짜 못 먹어요. 저 불닭 소스 반 넣어서 먹어요. 한번 한 입 해보실래요? 빈속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. 오 근데 진짜로 그 떡볶이 먹고 진짜 라면사리 추가하면 딱 그 맛이 난다. 맛있는데? 맵진 않으세요? 매콤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깨알 오뎅 오뎅도 있어요. 오뎅 참 귀엽네요. 그러니까요. 와 유부초밥 명란마요 유부초밥. 수사님 이게 첫 끼인가요? 첫 끼는 아니에요. 어 그새 아침에 뭘 먹었어요? 네. 뭘 드셨어요? 아침에요?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김치볶음밥 먹었어요. 나 빈속에 드시는 걸까봐 살짝 걱정했었는데. 걱정한 거 맞죠? 네. 자 유부초밥에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너무 매울까봐 다섯 개만 일부러 산 건데 열 개 샀어도 됐을 뻔했었는데요? 진짜요? 맛있다는데 이게 진짜 양념이 딱 그 달달해가지고 맵긴 한데 아직 불닭보다 매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이번엔 참치 마요. 아 매운 걸 못 먹는다는 게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먹방 유튜버 기준이죠? 일반인 기준으로 매운 너무 잘 드시는데요?
불닭볶음면보다 맵다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? 불닭볶음면보다 매운 건 아직 모르겠어요. 좀 다른 매운맛? 요거초밥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커요. 요거초밥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. 그쵸? 면보다 이게 더 맛있어. 감동란에 올려가지고 이제 슬슬 매워가시는 것 같은데 매운 게 은은하게 올라와요. 콧물이 이제 살짝 맺히는 걸 보아하니 멸치 유부초밥. 근데 생각보다 좀 쉽게 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 입만 먹어봤어요. 한 입 도전해보실래요? 네. 진짜 맵찔이거든요. 조금 덜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유부초밥도 하나 드실래요? 유부초밥 아까 맛있어 보인다 했으니까 하나 드릴게요. 다이어트 중이어서 하나 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괜찮아? 네. 오케이 생각보다 안 맵네요? 그쵸? 근데 좀 은은하게 올라오는 맛인 것 같아요. 불닭은 먹자마자 엄청 매운데 좀 다른 매운맛. 달달하니 맵네요. 맞아, 약간 양념이 떡볶이 먹고 라면사리 이렇게 추가해서 자작하게 이렇게 졸여진 맛? 맞아요. 딱 그 맛이에요. 한 엽떡 중간만 쪄도 되는 것 같아요. 깨알 오뎅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수단이 MBTI가 뭐라 그랬죠? 저 ISFP요. 요즘엔 거의 그 이름처럼 MBTI 뭐냐고 하면 나와야 되는 정도여가지고 말 없이 다정하고 온화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하다. 어떤 거 같아요? 맞는 거 같아요? 저요? 네. 왜 대답이 없죠? 네. 제가 잘해주잖아요. 아, 이거는 맞는 거 같아요.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모든 MBTI 중에 가장 길다. 그러신가요? ISFP가요? 네. 아 근데 그거는 좀 맞는 것 같긴 해요. 제가 좀 심각한 집순이긴 해가지고 많이 매울까봐 우유도 1리터 더 사왔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감자는 5개가 이렇게 적은 거였나? 옛날 이렇게 10개씩 먹다 보니까 저도 눈이 높아지고 있어요. 간식 같아요. 별로 안 돼 보이죠? 적어요. 그쵸? 근데 제가 먹으면 저는 못 먹어요. 너무 맛나요. 야, 수다님은 살이 쪘을 때가 있었어요. 중학교 때 갑자기 10kg가 넘게 확 찐 거예요. 갑자기 살찌면 이렇게 튼살 이렇게 생기는데 10kg 넘게 쪘어도 중학교 때가 제 최대 몸무게인데 53kg였어요. 그때 하루에 막 줄넘기 5,000개씩 하고 계단으로만 다니고 엘리베이터 안 쓰고 그러다가 살이 이제 확 빠지면서 지금 체질이 이렇게 아예 안 찐 체질로? 네, 바뀌었어요. 지금 몸무게는 몇이에요? 지금 42kg? 42kg 정도? 아 진짜 컵라면 5개는
간식이다 간식. 너무 적어 보여요. 맞아요, 적어요.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갔어요. 다음에는 10개씩 먹읍시다 이제. 그동안 너무 소식했죠? 요즘 좀 소식한 것 같긴 해요. 벌써 다 먹었네? 생각보다 커요. 커 보여? 이해가 안 나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엄청 커요. 네, 엄청 커요. 입이 좀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치 한번 하시고 하시죠. 좌우로 한번 해볼게요. 네. 전 해낼 줄 알았어요. 생각보다 많이 안 매워서 우유가 많이 남았네요. 우유 원샷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야, 이야, 맥주 맛인 줄 알았어요. 네, 오늘은 열광 라볶이랑 유부초밥 같이 먹어봤는데요. 불닭볶음면보다 맵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? 근데 불닭볶음면보다 맵게 느껴지진 않았고 열라면보다는 살짝 맵고 불닭볶음면보다는 좀 덜 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너무 매울까봐 다섯 개만 샀는데 10개 먹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름이 덩치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. 털 쪘어요, 털. 아... 이용할 때 돼가지고.